여기는 성북동에 위치해 있는 길상사라는 절입니다. 길상사는 우리가 그 강좌에서 다룰 백석과 연관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그 연애시의 극장이라는 강좌를 열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백석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백석과 나는 한때 연인이었다라고 김영한 여사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좀 후에 이 공간을 그 법정 스님에게 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연애시라는 장르가 시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이제 적합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애시는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그대를 향한 마음이 대체로는 은유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줄리엣, 당신은 붉은 장미와 같아. 뭐 붉은 장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붉은 장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은유잖아요. 은유의 시의 핵심이 은유인데, 그 은유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사랑의 말입니다.